이번 챕터에서는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프로세스의 개념 및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프로세스의 다양한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프로세스,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소스 코드로 작성된 그냥 아직 CPU로 할당받지 않은 애들을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CPU나 그 메모리를 할당받은 프로그램들을 보통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일단 프로세서라고 정의하셔도 됩니다. 프로세스들마다는 고유의 번호, ID를 할당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부팅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init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의 init 프로세서의 ID는 1이고 이 init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호출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유형에는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서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나눠집니다. 용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는 그 화면에서 실행되는 것이 보이는 프로세서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는 그 화면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뒤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서를 백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저희가 워드 프로세서나 뭐 계산기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돌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이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자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서다 또는 터미널에 직접 연결해서 입출력을 주고받는 프로세서다 뭐 이러한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서다 사용자의 입력과는 무관하게 실행되는 프로세서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포크와 exec 함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함수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크 함수는 만약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기존 프로세스를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본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고, 기존 프로세스는 있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또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이제 이럴 때그 원본 프로세스, 기존 프로세스를 이제 부모 프로세서라고 하고 새로 복제된 프로세서를 자식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 프로세서나 자식 프로세서는 메모리도 다르지만 메모리는 이제 새롭게 할당되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소스 코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exec 함수는 호출하는 프로세서가 새로운 프로세서로 변경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 프로세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이제 생성되는 방식으로 그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그 기존 프로세서의 메모리를 그대로 새로운 프로세서가 할당받아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덮어 씌우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서를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두 가지 프로세스 생성 방법은 비교하셔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몬입니다. 그 데몬은 그
시스템이 부팅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데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맥머리에 상주하면서 그 사용자의 요청을 즉각즉각 처리시켜주는 서버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그이 프로세서에 대한 그 데몬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데몬을 실행하거나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몬 종류에는 스탠드 얼론 데몬과 아이네티드 데몬, 아이네티드 타입 데몬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아이네티드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네티드 데몬 혹은 그 슈퍼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메인이 되는 데몬을 말하는 건데, 그 해당 데몬을 실행함으로써 그 밑에 여러 가지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동시에 구동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데몬을 실행을 시키면 그와 연관된 이제 의존적인 데몬들을 동시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메인이 되는 데몬, 그러니까 핵이 되는 데몬을 저희가 슈퍼 데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 스탠드 얼론 데몬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몬, 즉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항상 상주하면서 점유율이 높은 경우에 독립적으로 구동이 돼서 실행되는 데몬들을 보통 저희가 스탠드 얼론 데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HTTPD나 이런 데몬들이 가장 대표적인 스탠드 데몬이고, 그 텔넷 데몬이 슈퍼 데몬에 기반한 데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이네티드 타입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텔넷이나 FTP 이러한 데몬들, 즉, 아이네티드 타입 데몬들은 슈퍼 데몬이 구동이 되어야만 구동이 될수 있는, 실행이 될수 있는 데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